네, 이번 시간은 2018년 이회 수시랑 기사 공정시험 기준 네 번째 과목이죠. 61번 문제 볼게요. 이제 시료의 보존 방법, 그러니까 시료 보존 방법도 많이 나오는데 주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나요? 네, 먼저 4도씨에서 황산으로 pH 2 이하로 하는 거, 이게 누가 있었냐? 노씨 암총이 있었죠. 노말 핵산 추출물질, 그래서 노씨, COD. 암모니아 성질소, 총인, 그 다음에 총질소, 노시암 총총. 이 다섯 가지는 4도씨에서 황산에서 pH 12, 2 이하로 이렇게 보관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4도씨에서 이번에는 NOH, 연기를 넣어서 pH 얼마 이상? 네, 12 이상으로 해주는 거. 요거는 시안이에요. 그 다음에 4도씨에서 HCl, 를 넣어줘서 pH 얼마? 5에서 9 사이로 맞춰주는 게 누가 있나요? PCB하고 유기인이 있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4도씨에서 보관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지금 1번 육각크롬 분석 시료는 요 C라는 의미는 진한이란 뜻이에요. 콘트릴레이트에서 진한. 그래서 진한 질산 1ml 퍼 리터를 넣어 보관한다 아니죠? 나머지는 4도씨에서 보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페놀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는 좀 예외적으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페놀은 pH 4 이하로 조정을 한후 황산구리를 넣어서 4도씨에서 보관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NaOH pH 10 이상으로 4도씨에서 보관 맞죠? 그다음에 COD는 어디에 들어가요? 네, 4도씨 황산으로 pH 2하로 맞추는 데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거는 1번이 틀렸네요. 62번 볼게요. BOD 측정 시 글루코스, 그 다음 글루타민산 용액의 적정 BOD 값이 아닌 것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유형이에요. 이 문제 그 전에 안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글루타민산이 나왔는데 이것도 지금 뭐도 없이, 분자식도 없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 여러분 풀기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일단 글루코스는 여러분 포도당 분자식 C6H12O6 요거 아시고, 그럼 글루타민산 같은 경우에는 요번 기회에 하나 이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C5H9, 그 다음에 NO4 요게 글루타민산. 근데 이거 글루타민산도 아니고 요즘에는 글루탐산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글루탐산의 분자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포도당 가지고 글루코스 가지고 우리 뭘 구해 보냐? 이론적 pH를 구해 볼게요. 이론적 산소 요구량 THOD를 구해 볼게요. 자, 어떻게 구해요? 우리 반응식으로 구하죠. 글루코스의 호기성분의 반응식은 여러분 666이에요. 666. 그래서 외워두고 계시죠? 자, 글루코스는 분자량이 180이고요. 180g일 때 산소가 6 곱하기 32g이 필요하죠. 그럼 여기 지금 150mg이 주어져 있으니까 150mg이 지금 150mg씩 물에 녹여 1000ml로 했다. 요 말은요. 자, 글루코스 농도 얼마고? 글루코스가 1000ml는 1리터잖아요. 전체 1리터 중에 글루코스가 150mg 들어있다는 뜻이고, 글루타민산도 1리터에 150mg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결국에는 농도가 150mg per 리터가 있을 때, 그때 이제 THOD, 요걸 제가 X1이라고 할게요. 요때 필요한 이론적 산소 요구량, X1이 얼마냐? 비례식으로 푸시면 되겠죠. X1은 180분의 6 곱하기 32 곱하기 150mg per 리터에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오나요? 네, 160이 나와요. 그 다음 두 번째 글루타민산으로 구해볼게요. 글루타민산 요네 THOD 요걸 X2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이제 분자식을 가지고 이렇게 호기성 분해 식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면 C5H9NO4 더하기 탄소 있으니까 CO2. 그다음에 수소 있으니까 H2O. 그다음에 여기는 질소도 있기 때문에 NH3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럼 먼저 탄소가 5개니까 CO2는 5개. 자, 수소는요, 여기서는 어디에도 NH3하고 H2O 두개다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질소부터 해볼게요. 여기 질소가 한개 있으니까 NH3도 한개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수소는 9개의 수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NH3에 들어가고 나머지 몇 개가? 6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개수는 3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산소 맞춰볼게요. 여기 산소 4개예요. 여기는 몇 개? 10개. 여기 산소 몇 개? 세 개. 그러면은 네 개하고 이쪽에 들어간 산소랑 합쳐져서 10개 더하기 세 개의 산소가 돼야 되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들어가야 되나요? 네. 13에 4를 빼면 네, 9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 9를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그러면은 9인데 두 개니까 9인데 요게 두 개가 있으니까 2분의 9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되죠. 그래서 반응식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럼 요렇게 또 계속 이제 비례식을 만들어 볼게요. 자, 분자량이 얼마냐면요. 계산하면 12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9 더하기 14 더하기 16 곱하기 4니까 얼마 나와요? 계산을 쭉 하시면은 네, 147이 나오네요. 147g일 때 산소는 얼마 필요해요? 네. 2분의 9 곱하기 32g이 필요해요. 그럼 역시 지금 농도는 150mg per liter가 지금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 필요한 산소량을 X2라고 해서 그 X2를 계산을 하시면은요. 얼마가 되나요? 147분의 2분의 9 곱하기 32 곱하기 150mg per liter 해서 계산하시면은 네, 147이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두 가지 산소가 이 160도 필요하고 147도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 전체 이제 THOD 값은 얼마가 나와요? 두 가지를 더했더니 307이 나와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하는 거예요? BOD를 구하잖아요. BOD 값이 아닌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THOD는 전체 이제 유기물에 대응하는 산소가 100% 반영이 된다 하면 이론적인 값이니까 BOD나 어느 BOD 값 같은 경우에는 한70% 정도가 이제 BOD 값이 되죠. 자, 그래서 똑같은 유기물을 측정을 하더라도 THOD로는 이제 다 잡힌다 그러면 BOD를 측정하면 그 중에서 70만 잡히는 거예요. 그럼 요 307에 이제 70%다 그러면 0.7 곱하기 307 했더니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하시면 그냥 221 정도 나오네요. 요 근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60에서 70% 정도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값 사이로 있는 애들 보니까 지금 그래서 200 여기 지금 값이 아닌 건그 적정 BOD 값이 아닌 거 그랬잖아요. 너무 크면 안 되겠죠. 그죠? 작은 거는 상관없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60은 너무 이 수치에서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이 260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여러분. 이 문제는 그냥 신유형이니까 아마 이 문제를 직접 이제 처음 이제 접하신 분들은 조금 풀기 힘드셨을 거고요. 그래도 여기에서는 이제 호기성 분해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 THOD에서 BOD가 몇 퍼센트 되는지 그거를 가지고 푸는 문제였기 때문에 좀 쉽지 않았습니다.